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 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병준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여권에서조차도 반대 의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가 뭔지, 또 청와대 측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해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당 대표라든지 그 당원내 대표라든지 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당에 대해서 그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회의 좀 늦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서 지도부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표와 제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수반의 대통령이 권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비록 열린우리당 내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가 충분히 수렴해서 청와대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한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이 얘기를 전달하셨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셨죠? 김한규 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전달했죠? 제가 볼 때는 뭐 유선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무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유무선 방식으로 아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용을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회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비공개로